오늘은 회복, 여호와의 불러 임하소서. 다 같이 여호와의 불러 임하소서.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불러 임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아멘이 될지어다.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히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장마도 물러가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행정안전부에서 폭염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렸다고 합니다. 심각.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 건강을 주의하십시오. 물을 자주 마시고 날씨가 더울 때는 바깥 외출을 삼가고 음식도 유의하시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매실을 끊치지 말고 식사 때마다 잡수시고 하루에 2리터 물은 좀 잡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잡수시고 폭염이라고 하면 폭염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폭염하면 아마도 시원한 수박이나 해수욕장에 피서가는 것을 떠올리실 줄도 모릅니다. 저는 어제 폭염 위기 그 경보가 심각 단계로 올라간 뉴스를 보면서 요즘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땅을 비추듯이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막 넘쳐납니다. 서점에 가면 많은 신앙 서적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문 닫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1200만 성도를 자랑하던 한국교회는 이제 600만도 안 된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성도들의 교회를 떠나 세상과 손을 잡고 삽니다. 영적 폭염 위기 단계가 있다면 심각을 넘어서 위험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3년간 가뭄을 겪고 있고 똑같은 영적 메마름의 시기를 지나고 있음에도 오히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불,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본문 38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범죄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뭐를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3년간 메말랐던 곳에 불이 내려왔어요. 이것은 이전에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불, 여호와의 불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아주 신비한 불이었어요. 아주 신비한 불. 그 불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모든 범죄물을 태우고 나무와 돌과 흙도 삼키고 물도 마시는 것처럼 아주 삼켜버렸습니다. 이 불은 땅을 메마르게 하고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불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죽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고 메마른 땅에 축복의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고하는 불이었어요. 39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 여호와의 불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불받을 쪄다. 여호와의 불이에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한 우리 마음을 여호와께로 고정하는 불, 메마른 심령 속에 하늘의 생수로 풍성히 부어주시는 생명의 불의 응답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여호와의 불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첫 번째로 모든 머뭇거림을 멈추고 믿음의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머뭇 이럴까? 머뭇거리는 거. 이거를 여러분이 멈추고 믿음의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쩌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 850명이 갈멜산에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엄중한 영적 전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야는요,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외칩니다.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외쳐요. 왕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돌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의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머뭇 하려느냐? 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은 두 바위의 틈 또는 두 개의 나뭇가지에서 쩔뚝거리고 있느냐? 라는 뜻으로 두 개의 나뭇가지 사이에서 불안하게 서 있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 두 나뭇가지 사이에서 불안하게 서 있을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나뭇가지, 즉 바알과 여호와라는 나뭇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둘 중 하나는 인생을 안식과 풍요로 인도하지만 다른 하나는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할 썩은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뭇못 했어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었어요. 누구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었어요. 그죠? 자기들에게 복 준다고 하면, 돈이나 생기면 바알이든 여호와든 상관없다는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를 선택하라는 엘리야의 질문에 아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즉 백성들의 마음에 바알을 향해 더욱 기울여져 있음을 암묵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이중적인 마음을 가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믿음을 소생시키는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었어요. 믿음으로 뭐를 소생시키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소생시키는 일을. 보면 3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잘 보십시오. 이 기도를 잘 보십시오. 엘리야는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일컬어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역사. 다 같이 시작. 마음을 돌이키시는 역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을 돌이키는 역사.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인간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자기 결심에 의해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갈매산의 기적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 즉 하나님께서는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갈팔지팡하는 백성들의 삶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연약한 믿음을 확고한 믿음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16년간 임마누엘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잘 전하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좋은 목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도들을 부담 주지 말고 그저 웬만하면 내가 다 하고 이러는 걸로 이것이 좋은 목회인 줄 알았어요. 착하게 사랑으로 하면 그게 좋은 목회인 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성도들을 위하는 것, 좋은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시는 여호와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야 됨을 깨달았어요. 아멘. 유진 피터슨은요, 이 돌이키는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아 맞다 이렇게 살아야겠다 라고 깨닫고 결심하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이 아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것이다. 나도 모르게 말씀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것이다.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지금 환경은 어려워도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설교를 들으려고 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조다. 아멘. 그 말씀이 내게 임해서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머뭇머뭇한 내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상황 따라, 문제 따라, 말 따라 머뭇머뭇 이럴까 거래 갈까 그게 아니라 오늘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저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아멘하고 들을 저다. 병든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백부장처럼 고백하십시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시작.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 문제를 좀 놓고 하면 안 될까요? 시작.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가정이 낫겠나이다. 우리 교회가 낫겠나이다.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내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여 확정될 줄 믿나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머뭇머뭇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이 확정된 성도로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다수결에 따르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야 돼요. 믿음으로. 뭐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본문 22절에 열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울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여러분, 여호와께 소속된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아있다는 뜻으로서 그만큼 엘리야의 상황은 절대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혼자야. 혼자. 엘리야의 편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다수의 의견이 옳다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릅니다. 물론 다수가 옳다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만큼은 하나님 말씀만큼은 모든 사람이 아니요 라고 말해도 나만큼은 예, 아멘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신이시요. 인간이 신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믿고 따라간다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신이시요. 약한 자를 들어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옛날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실 때 하나님은 수백만의 군대가 아니라 80세 노인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를 붙드시사 교만한 왕 바로를 꺾으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도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분의 오른손으로 우리 오른손을 뒤에서 안으시고 우리 오른손을 붙드십니다. 누구를? 우리 연약한 우리를 붙드세요. 아멘.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여러분, 연약한 여러분을 창조주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을 오른손 붙드셨대요. 아멘. 하나님 말씀만큼은 모든 사람이 아니요 라고 말해도 나만큼은 예 합시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참 신이시고 약한 자를 붙들어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옛날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실 때 하나님은 수백만의 군대가 아니라 80세 노인 모세를 하나 불러서 그리고 그를 붙드시어서 교만한 왕을 꺾으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이렇게 약한 자를 붙드십니다. 오늘도 붙드십니다. 세상처럼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모세를 붙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믿지 못하고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거를 진짜로 믿고 왜 흔들리느냐고요. 에?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여유와 자신감을 갖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여유와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모든 죄를 말씀의 강가에 담궈야 합니다. 오늘 보면 40절에 보면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받은 후에 했던 행동이 나옵니다. 불을 받은 후의 행동.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가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죽여버렸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잡아서 기손 시내가에서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우상 숭배자들
하나도 빠짐없이 잡아서 기손신에게 죽였다고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어떤 신학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 후에 드디어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하면 어떤 생각이 나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며칠 후 며칠 후 그 요단강 생각나죠. 요단강.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 요단강이었어요. 우리는 요단강 하면 장례식을 떠오르지만 바른 예배 때만 자주 부르는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의 삶의 습관, 고정관념, 불순종, 죄들을 모두 거기다가 다 수장시키고, 아멘도 안 내요. 다 수장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뭇머뭇거리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고정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강가에서 어제까지 죄와 불순종과 거짓과 불신 염려를 우리 한번 수장시킬까요? 아멘. 우리 함께 수장시킬까요? 아멘. 아멘의 대저다. 아멘. 죽이는 거야, 죽이는 거야, 죽이는 거야. 이것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 죄를 씻기는 예수의 보혈의 강가에 내 몸을 담궈야 합니다. 담궈야 돼요. 어떤 죄도 그 어떤 작은 불신도 마음에 남겨두지 마십시오. 마음에 남겨두지 마십시오. 생수의 강에 여러분의 전 존재를 담궈서 모든 죄와 어둠이 씻김을 받게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고 머뭇거리던 마음이 어디로? 하나님께 확정되고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인생, 하나님께 연락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호와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하기 위하여 해야 할 또 하나의 일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돼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매우 상징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30절에서 31절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기까지만 합시다.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자, 여기서 수축했다 단어 속에는 라파, 다 같이 시작, 라파라는 의미가 숨겨졌습니다. 라파면 무슨 생각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를 다 아십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시작. 치료하는 여호와.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신에게로 마음이 기울여져 있는 모든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여호와의 제단을 회복하고 고치고 치유하는 마음으로 다시 쌓습니다. 다시 쌓아요. 제단을 회복하고 고치고 치유하는 마음으로 다시 쌓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응답을 받기 전에 제단을 다시 쌓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진정한 믿음과 삶의 회복을 바라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옛날 야곱이 형 에서를 두려워해서 약복강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그를 찾아가셨어요. 약복강에서 막 기도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과 간절한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고 형 에서와 화해를 했습니다. 형 에서와. 그러나 이런 위기를 경험했던 야곱이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바로 이방인들의 땅이었던 숫곳에 그대로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 머무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디나의 오빠들이 피해 복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 피해 복수 때문에 야곱의 가족이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야곱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전에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다시 제단을 쌓는 것이었어요. 다시 하나님께. 이처럼 엘리야도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개의 돌로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하나님의 떠나있던 열두 지파,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은 우리 예배 속에 우리 믿음이 다시 라파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의 제단,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 우리 삶을 믿음을 교회를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눈이 열릴저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 건 얼마나 초롱초롱 듣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아멘.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저다. 그럼 여러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배. 신명기 12장에서 모세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신명기 12장 5절 말씀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은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예배를 드릴 때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물론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만큼은 그분의 성전에 나와서 이곳에 나와서 예배들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고 딱 나와서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전 중세시대 때는요, 많은 순례자들이 있었습니다. 순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자리 성소를 향해서 찾아가는 게 순례예요. 순례.
순례자들은 이 성소를 향해서 1년이든 2년이든 오랜 시간이 걸려서 찾아갑니다.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갔던 것일까요? 그들은 그곳에 찾아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의 예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저 인천에서 강남에서 전부 멀리들 이곳으로 예배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의 예배는 오후 1시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11시에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깨끗이 씻고 이 자리를 향해 나서는 그 시간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됐다. 예배 이미 시작됐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오늘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것 모두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 보면 예배를 좀 편하게 드리고 가까운 교회를 가기 좋아합니다. 그거 참 좋죠. 또 어떤 사람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편하다면서 교회에 아주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예배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계신 곳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계신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기뻐해야 돼요. 창세기 12장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살던 땅에서 복의 근원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본토 친척을 떠나서 어디로? 가나안까지 가게 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세상에서 집착하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집중하기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순례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가 됩시다. 사모하는 자가 됩시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자가 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됩시다. 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 이거 무섭습니다. 또한 예배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먹다 남은 떡덩어리 밥 이게 아니라 여러분 조금을 드려 최선으로, 뭐냐면 정성을 다해요. 신명기 12장 6절, 너희 범죄와 너희의 재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또 뭐였더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을 보십시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좋은 것을 먼저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한 장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일천 번제 드린 분들의 예배 때마다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한꺼번에 일천 이렇게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했지, 일천 제물이라는 한꺼번에.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천번제를 딱 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의 삶 전체를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셨어요. 아멘하고 받으세요.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좋은 것을, 나의 가장 좋은 마음을, 나의 가장 좋은 생각을, 나의 전 존재를 가장
가장 귀한 시간, 가장 귀한 헌신, 가장 귀한 찬양과 마음을 여러분 올려드립시다.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이 복받아요.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떠난 이중적인 사람은 자녀들이 안 돼요. 시편 132편 13절에서 1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는 것을 힘들어 합니다. 막 낙연해서 조금만 길어져만. 또 설교가 너무 길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진짜 길긴 길어요. 예? 맞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 신앙사라는 거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를 걷는 것처럼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을 경험했어요. 만나와 매출하기에 공급하신 하나님, 반석에서 모를 내고 물을 내서 만족해 하신 하나님, 전장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복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예배를 사모합시다. 예배를 사모해요. 담임 목사로서 모든 성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예배를 빠지지 맙시다. 내게 맡겨준 사명, 사람이 맡겼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셔야 돼. 11시 맞춰서 헐레부터 교회 오지 마시고 적어도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 두 손 들고 아멘합시다. 오후 예배도 전원 참석하시고. 앞으로 저는 여러분 비율을 맞추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고 가르치는 목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항상 성전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기뻐하십시오. 옆 사람들 예배를 기뻐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합시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